고등어 조림을 할게. 묵은지 부터 깔고. 진짜요? 냄비 밑에 묵은지 깔고 네. 생 고등어 얼른 지질게. 와, 이거 좋다. 프라이팬에 물을 조금 넣고 달궈 놓으세요. 동민아, 김치 줘. 여기에서 아, 통째로 아, 그 통으로 김치를 김치 옮길게요. 예. 자, 그냥 김치 대가 머리만 여기 여기서 잘라 줘요. 아, 대가리만 그냥 예. 응. 대가리 보여요? 이렇게 해 갖고 요렇게 요렇게. 아, 왜냐면 어? 이거 머리 하려고 도마에 놓으면 네. 또 도마 엉망되잖아. 아. 자. 그렇지, 그렇지. 대가리가 맛있죠. 머리를 넣긴 넣되 대가리가 맛있더라고. 잘라서 냄새 안에서 알려드릴게요. 엄마 내가 알려드려도 되죠? 어. 여기 안에 이렇게 여기 꼬랑지 빼고 이걸 여기서 이렇게 Understand? 예, yeah, this one. 응. 미카엘은 손이 가는구나. 아는데 지금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 자, 굵게, 아주 굵게. 아, 원래 이런 거 하실 때 쓰는 그 크기 정도 있죠? 흉내 반찬 많이 시청해 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금지, 이게 금지하게. 얇게 썰면은 다 뭉그러지니까. 아우, 아우. 아이고. 아, 금지하게. 나 지금부터 말 안 해, 네가 해. 예. 아유, 아유, 아유. 금지하게. 고추도 좀 어슷썰기로 금지하게. 그래, 그래, 그래. 자, 대파도 좀 금지하게. 마늘 듬뿍. 미친 듯이 넣으세요. 마늘 듬뿍. 고추 죽이진 않아볼까? 그래. 마늘 듬뿍 큰 숟갈로. 자, 생강도 한 큰술. 자, 고춧가루. 한 숟가락. 자, 하나, 거 하나. 한 숟갈. 듬뿍. 둘. 두 개 듬뿍. 매실. 매실. 매실, 매실.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몇 개? 자, 고춧가루, 고춧가루 몇 개? 갑자기 뭐 안 넣은 거 있을까? 고춧가루 몇 개 있어요? 세 개. 간장 부세요. 하나, 자, 간. 둘, 셋. 자, 간장 넘치. 못 넣고 없네. 얘기 줘야 돼. 하나, 자, 간. 둘. 세. 자, 간장 넘치게 세. 세 숟갈인데 30숟갈 정도로 쌀뜨물 줘. 자, 쌀뜨물. 동민아, 닫어. 네. 뚜껑 닫어. 흔들어. 아, 이거야, 이거. 이게, 이게 다 가라앉아 있으니까 한번 흔들어야 됩니다. 자, 흔들어서 어, 여기 있네, 이게. Everybody 흔들어. Everybody 흔들어. 너도 흔들 흔들어 이렇게 뭐라고? 장난하지 마. 장난하지 마. 예. 장난하지 마. 자, 이렇게 다 흔들어 잘 섞어지게 한 다음에 자. 요 정도. 자, 요 정도, 요 정도. 왜 이렇게 많이 우리는 계량을 반대로 하거든요. 아무튼 집에 정확한 계량을 하려면 이 통을 사신 다음에 쌀뜨물을 가득 채웠다가 요만큼 따라내시면 됩니다. 정확하네. 아, 요만큼, 요만큼. 정확하네. 옆구리. 아, 옆구리 아쉽네. 아우, 나 어떡하니. 요만치. 예, 그렇지, 그렇지. 정확하게 요만치, 요만치. 어. 자, 이제 고등어 다듬습니다. 생고등어인데 내장만 뺐어요. 보세요. 아, 어쩜 이렇게 신선해. 이렇게 싱싱할 수가. 싱싱하네. 얘 야. 바다로 가겠다, 야. 그러게. 와, 지금 낮잠 그냥 자는 거 아닐까요? 네. 이 정도로 싱싱한 걸로. 자, 칼집을 냅니다. 요렇게. 요렇게. 어슷썰기로 이렇게 어 그래 양념이 쏙 안쪽에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머리 안 뜁니다 어 머리 잘라서 버렸어 풀이 지방이지 근데 병어도 풀인가 그래 병어때도 병어때도 난 병어보다는 고등어가 더 좋아 이게 미카엘 어? 너도 잘랐네?
응? 어디 잘랐어? 어? Sorry? Head cut. Cut the head. 아, 그래? Do not cut the head. 아, 잘랐으니까. 살 달달면서요? 네. 너무 웃겼던데. 아유. 자, 다 됐어. 김 찍은 다음에 넣고 양념장 올리면 돼. 끝? 그게 끝이요? 그래. 벌써요? 뭐 더 해, 뭐 해. 아무리 할래도 할 게 없다. 물 더 넣자. 뭐 여기다 물 이거 할까? 아, 쌀뜨물 넣자. 쌀뜨물 넣자. 아우야, 너 때문에 잊어버리고 안 넣을 뻔했잖아, 쌀뜨물. 아우. 원래 여기 쌀뜨물 넣었어야 되는데. 원래 넣었어야 돼. 자, 이제 물 대신 쌀뜨물로. 네. 자, 미카엘. 옳지. 네, 옳지. 엄마가 가끔 깜빡깜빡 하셔. 네. 그래서 내가 미리 체크해줘야 돼. 아, 역시. 안 그랬으면 또 대본도, 저만... 네. 대본도 끝에 맞추지 않으면 다 틀려서 우리가 그렇죠. 틀린 거야. 그렇죠. 엄마가 틀렸는데. 그렇죠. 맞아요. 다 애드립이야. 그래서 제가 다 혼났거든요. 이제 내 이제 알겠지. 어머, 근데 이거 진짜 선생님, 이거는 진짜 찬밥에다 물 말아가지고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거든요. 아니지, 누룽지 봐. 누룽지다 먹어야지. 야, 우리 누룽지 끓이는 지 오래돼서 축되겠다. 아우, 이 누룽 바빠. 좀 찬물을 좀 안에 그런 맛 없어. 괜찮아, 그걸? 괜찮아. 좀 더 끓이면. 물? 제가 그러면 제가 찬물을 지금 한 대니까. 왜 바로 그러세요? 야, 이게 끓여놓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렇게 뜨거운 거. 나 입천장 다 됐어. 선생님, 어떡해. 괜히 가마솥이에요? 아유, 열어봐. 너 뭐. 너 죽음이야. 야. 아우. 이 묵은지 봐라. 와, 야, 아, 이거 색깔 너무 이쁘잖아. 아우, 이쁘지 않아? 양념만 볼까? 그래. 그치, 양념 봐야지. 옛날에는 꼭 이제 미카엘이 조금 실수했던 게 양파 같은 거를 너무 좀 잘게 썰었어요. 네, 이번에 크게 썰 거예요. 이제 한국 사람 그 크기로 쓰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너무 이건 너무 심했다, 야. 아, 네. 이게 뭐냐? 금지까지 하라고. 네. 오늘 굉장히 또 빨리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말 좀 못 알아들어. 선생님, 미카엘은 굉장히 잘. 한 장 좀 더 넣어. 네. 싱거울 것 같아. 미카엘은 잘했어요? 아직 결과 안 났잖아. 선생님, 미카엘 고등어 머리 잘랐습니다, 선생님. 미카엘 고등어 머리 잘랐습니다, 선생님. 어? 정말? 그랬어? 안 잘랐어요. 잘랐어요. 잘랐네. 아이씨, 붙여놓은 척 했네. 어? 아, 정말 잘랐다고. 잘리지 마,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왜 그래? 넌 너무 좋지 않았잖아요. 이게 오래 걸려. 자, 바로 된 것 같은데, 엄마? 그렇죠. 네. 아, 이 위에다가 그냥 바로? 네. 고등어 물이 묵은지에 톡 배갖고 너무 맛있어. 그리고 아까 양념한 거 있죠? 네, 아까 양념한 거를 이 위에다가, 고등어 위에다가 그냥. 네. 와, 오, 됐어요. 야, 이거 그냥 묵은지만으로도 지금 시원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이 위에다가 시원한 것들을 또 잔뜩 넣었으니까. 와, 그럼 이게 확 끓으면 이제 되는 건가요? 중간 불로 해야 돼. 그래야 그 고등어 그 김치 국물 이런 게 고등어가 쫙 먹으면서 맛이 있거든. 맞아요. 아우, 벌써 맛있는 냄새 난다. 자, 하라고 위에 얹으라고 그랬지. 그렇죠, 그렇죠. 옳지. 이렇게.
잘 골고루 되게. 싱거울 것 같아, 네. 왠지. 색깔이 그죠? 응. 근데 김치가 워낙. 아우, 저거 색깔이 진하고. 너무 먹어봐. 아니야, 간장 넣어야 돼. 간장 넣어야 돼요? 어, 내가 입이 좀 변했어. 왜 이렇게 모든 게 싱겁니? 노우, 괜찮아요. 정말? 통미나 카레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난 싱겁다. 야, 이 깊은 맛. 내가 어디 아픈가 봐. 맛있어? 조금 싱거워. 조금 싱거워요? 싱거워요? 와. 선생님 조금 짜. 삼삼. 아니, 안 좀 안. 어머, 설탕을 빼먹었다. 그치, 거 봐. 간소... 아까 불고기 젤 때 네. 양파도 빼먹었네. 후추도 안 넣었다. 자, 후추. 아우, 내가 왜 이러니? 치매가 왔나? 지금 약간 싱거운 것 같아도 이따 쫄면은 이제 간이 빠질 것 같아. 그래요? 아우 시원해. 너무 시원하지? 아우 시원해, 너무 시원해. 그러니까 김치, 이거 김치 콩나물국처럼. 조금 싱겁긴 해. 근데 쫄면은. 엄마 여기 간장 넣으시면 간장 넣으시면 안 돼요, 안 진짜로. 된다. 됐어. 야, 이거 진짜 막히네. 아우, 벌써 또밥 먹고 싶다. 언제하고. 너무 맛있죠. 아우, 시원해. 시원하지? 네. 저 고춧가루 구운 거 좀. 네. 조금 난 더 할래? 네. 색깔이 아직 조금 저기 하니까 굵은 고춧가루를 위에 조금 살살살 뿌려주셔가지고 빛깔을 좀 더 이쁘게 하겠습니다. 아우. 비주얼 봐라, 씨. 선생님. 중간 간좀 한번 봐볼까요? 좀. 그럴까? 네. 뭐 이거야 뭐 이거 못하긴. 야, 뭐 먹음직스럽다. 먹음직스 고춧가루. 어머, 야. 오, 왠지 잘 됐다. 비카에 그냥 뭐 이쪽으로 오더니 실력이 그러니까, 그냥 뭐. 그 자리 타셨나? 어, 아우. 너무 잘 됐어. 아, 잘 됐어요? 아우. 근데 약간 비린내가 나. 야, 저거 비린내. 저거 어디 갔니? 매실. 매실. 비린내 나지? 비린내. 비린내도 그렇고 약간 쓴내 나는 건 뭐예요? 그러면 김치가 타는 거 아니야? 응? 아유, 김치가 누르네. 눌러붙었어요? 좀 밑에를 저기로 했었어요, 근데. 불 좀 줄여. 김치가 밑에 눌러붙었네. 뭔 말인지 알겠어, 진짜. 댓글로 부탁드려요. 어우, 완벽하네. 비슷해. 엄마 거랑 비슷해. 비슷해. 동민아, 예. 내 거랑 비슷해. 벌써 시원해. 근데 미카일 건 시원한 게 안 나왔어. 스톱 왜 쓰지? 한국 사람. 시원한 게 나네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중불 하세요. 중불로? 네. 선생님, 국물이 많다. 아, 그래요? 저 고춧가루 좀 더 주세요. 국 같은데요? 고등어 국 아니에요? 아우, 싱겁고 국물 조금 떠냅시다. 예, 한 번 더. 이렇게 있다가 막상 먹으려고 그러면 안 매워요. 여기. 이거는 문화의 차이야. 너무 맛있죠? 이건 감칠맛도 있네? 야, 우리 지금... 후추 넣었냐? 후추 안 넣었죠? 후추 넣자, 잊어버렸다. 왜? 잊어버렸어. 후추 조금씩 넣으세요, 조금만 넣으세요. 비린 거 넣을 때. 야, 이 김치를 이따 쭉쭉 찢어 먹어봐. 아우. 먹어봐. 이따 우리 장갑 다 끼고 이렇게 이거 해먹어. 찢어 먹어봐, 이거. 이게 너무 맛있어. 우리 불을 아주 약하게 하고 삼채립시다. 김치부터? 엄마 김치를 먹을게요. 한국에서 반찬할 때 제일 맛있는 소리가 여기 보글보글 지글지글 하죠. 보글보글 지글지글. 우리 날이 뜨거우니까 네. 그냥 양푼에 먹고 네. 한겨울에는 요 채로 해서 저기 끓여가면서 먹고.
이야, 푸짐하다. 잔치네. 이게 한국인의 반찬이야.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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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제가 들게요, 선생님. 가자, 가자. 내가 성질이 급해서. 그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찌기네. 이거 아까 통밥했던 누룽지. 군대, 군대, 군대. 아, 맛있네. 이게 또 누룽지가 또 이게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이게. 어우, 간장 끝내줘. 고맙습니다. 젓가락으로. 네. 사실 찬밥을 먹으면 더 맛있어. 뜨거워. 아, 고등어를 고등어? 살을 네. 이런 옆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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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살이 아. 이렇게 되지 않겠니? 아, 아 그래. 고등어의 살은 이것만 이렇게 빼라 말이야. 아. 이렇게. 어머, 야, 어머. 뜨거워. 이 누룽 콩밥하고. 와, 땡큐. 와, 직접 주나 없니? 더해줘가지고 고등어를 드셔보셔야 돼요. 고등어가 달아. 고등어가 달아. 그리고 쌀뜨물을 넣었잖아. 네, 네. 고소해갖고 고등어도 잡아주고. 와, 진짜 고등어가 다네. 고등어가 달아. 그러자. 이제 내일 고등어 완판 된다. 그러네. 아, 국물이랑 자체가 그냥 진짜로 개운하고 아, 시원하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 근데 묵은지가 왜 이렇게 사각사각하고 식감이 좋지? 그러니까 이 묵은지 하는 것도 너무 오래 지지면 시래기 같이 돼. 그러니까 지금 딱 지금 묵은지 드셔봤죠? 아, 씹히는 맛이요? 씹히면서도 시원한 거. 아니, 레시피가 별거 없었어요. 그냥 쌀뜨물 넣고 그래. 지지고. 예, 선생님은 양념장에서 올리고. 모든 레시피가 그냥 몇 개 없어요. 1, 2, 3 끝. 그러니까 간섭하고 요리를 막 그냥 날로 드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시간만 있을 뿐이지. 그냥 해놓고 기다리면 이렇게 되게 맛있네요. 그래.